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연기 소식에 선수들의 실망감도 컸을 텐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관역을 향한 날카로운 눈빛. 어느덧 보는 이마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2022 전국장애인 양궁종별대회 현장입니다. 지난 22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2023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으로 함께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10개 시도 16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을 선보이며 국가대표를 향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늘 평소대로 연습했던 대로 하려고 뭐 준비해왔던 대로 이제 나오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합 때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국가대표를 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하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른 대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 연습에만 다들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회 현장을 함께한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이경렬 회장은 항저우 대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철저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내년으로 시간이 많이 번 만큼 더 실력 향상에 집중해갖고 메달을 많이 딸 수 있게끔 지금 선수와 지도자들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금빛 관역을 향한 선수들의 땀방울에 모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전 국민의 치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국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대한노인의 중앙에는 월드 K-POP 센터 글래스홀에서 새 시대 치매 예방 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치매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통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사회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나 치매 예방에 대한 그러한 소위 그 관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온 국민이, 온 가족이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또한 예방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은 치매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치매에서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하는 신나는 캠페인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건강한 우리 노인들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애인연대가 이번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들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양주시 장애인 권리보장 인권연대 협의체는 6월 지방선거 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해 장애인 인권,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후보님들이 오늘 저희하고 공약을 했고 또 약속을 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참아왔습니다. 이제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정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앞으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후보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 꼭 지켜주십시오. 요즘 화제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후보들을 향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그리고 타시에서 우이시로 진입하는 모든 버스의 요금을 장애인에 한해서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수단, 택시, 저상버스 등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또 고립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론회는 양주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 탈시설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는 후보들의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연대의 시도는 앞으로 펼쳐질 8대 민선 지방자치 행정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의정부 녹양동에 아이들의 행복을 키워주기 위한 꿈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어린이들이 모여드는 이곳 녹양동 그곳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한 꿈의 학교 개교식이 진행되는 의정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사회적협동조합 생각의 숲이 함께 만들고 녹양동 마을복지와 연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되려면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찾는 그런 행복을 아이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가질 수도 있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내서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며 또 지켜보며 함께 손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8회 진행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녹양동의 보물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동생들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습니다. 오늘 개교식이 돼서 무엇을 할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휴일인 토요일이지만 아이들의 모습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개교식에는 마을 어른들이 함께해 참여한 어린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첫 수업 김현순 선생님의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한껏 이끌어냈습니다. 어린이들은 조별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지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녹양동 마을 탐방 꿈의 학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긍심을 갖고 또 한편의 역사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를 응원하며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인공관절을 통해 더욱 편리한 삶을 되찾은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권용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이름 그대로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공종합병원입니다. 2년 반 가까운 팬데믹 사태로 국가 지정병원의 역할을 해온 서남병원이 지난 5월 1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하자 일반 환자들의 발길이 주르릅습니다.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던 권평원, 민광자 씨 부부 또한 인공관절 수술 경과를 살피기 위해 멀리 대전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뼈가 한쪽이 됐다 그러면 여기 깎아져서 그때는 바늘로 꾸고 쉬시는 거지 아팠었는데 그때는 좀 안 했을 때는 물증까지 올라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그것도 사라지고 너무 기뻐요 지금 좋아요 이 박사님은 저는 계속 찾아다녀요 부부가 함께 찾은 김영호 박사는 무려 2만 5천 회가 넘는 관절 수술 대기록과 함께 미국 정형외과 학회 고관절과 슬관절 학회 학술상을 세계 최초 2년 연속 동시에 수상한 인공관절 의료계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그의 조언은 단호합니다. 관절의 물렁뼈, 연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골이 닳아져서 없어진 거를 어느 약이나 주사나 어느 방법으로 그를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이다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16년 전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민경옥 씨는 수술을 통해 건강한 새 인생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16년, 왼쪽은, 오른쪽은 3년. 일단 다리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지금도 거의 매일 그 안양천 2시간씩은 만보, 만 2, 3천은 걸어요. 인공관절 수명이라는 거는 관리 잘하면 50세, 60세라도 혹시 100살 넘게 살아도 일생을 쓸 수 있는 확률이 99%예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칫 소홀할 수도 있었던 건강관리 문제. 나와 가족을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아산시 선문대학교 원학원에서 충남 다문화 웰빙 정책 포럼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복지TV 충남방송 홍보문화예술단인 한빛문화예술단의 장군 안타를 통해 풍악을 높이 올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창립 총회를 통해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둔 연구 활동을 전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럼 창립 총회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도 열렸는데요. 김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한국장애인사랑나눔협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장애인사랑나눔협회 차상록 회장과 이왕순 단장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여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기회가 된다면 제가 건강할 때까지 봉사를 더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년가장이나 장애인들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장학금도 대드리금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조금 더 해서 좀 많이 좀 양을 늘려서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왕수 단장은 온양교통기사로 근무하면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가정 2, 30명에게 수정의 장학금을 매년 2회씩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지만 장학사업을 멈출 수가 없다며 봉사활동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지에 관한 관심과 도움이 많아지면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전북 군산에 자선음악회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장유진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성정건축위원회가 장애인 성정 건립을 위한 자선음악회 및 전시회를 지난 5월 19일 전라북도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 작가인 유예지 양의 작품을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시고 또 성악가 분들도 자선음악회를 개최해서 성금을 모금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 독지가들이 참여해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또 우리 그 군산시의 전통차 연구회 또 여러분들 자원봉사 해주시고 또 많은 기업인들도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 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한 성전 건립 중에 생긴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성전 건립이 어려워지자 이승우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기금 모금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폐로 인한 언어 표현의 한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유혜지 작가가 이번 행사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시된 작품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여러 사물들을 작가만의 확실한 이미지로 표현하여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자선음악회가 함께 어우러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마음을 모으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저희가 노래로나마 도움을 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에게 그림은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 방법이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은 그들이 세상과 가깝게 마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취약계층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자선 행사가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인으로 첫 발을 딛는 이들을 전북 남원에서 만나봤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16일 남원 향교에서 만 19세가 되는 2003년생의 성년자들에게 성인으로서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다짐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년의 날은 이제 막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날로 남원시에서는 매년 성년례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원 향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향교 유림 및 성년자들과 국악공연팀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자들이 관례복장을 갖춰입고 삼가례부터 초례, 수울례, 성년선언 순으로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였습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성년자에게 우리 문화인 전통 성년례를 통해 성년 문화 정신을 경험하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워주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였고 20살을 맞이한 관내 730명가량의 성년자에게 설레는 20살이라는 메시지로 축하카드도 전달하였습니다. 어른으로서 미숙언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행사를 택해가지고 어른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성년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성년의 날을 맞은 모든 성년자들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스스로가 얼마나 빛나고 소중했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자신을 사랑하며 성인으로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우수 공예품을 격려하고 수출 판로 기반을 조성하는 제45회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까요?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45회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 시상식이 5월 19일 전라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진정욱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유관기관 대표 및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6개 분야 110점의 출품작에 대해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거쳐 50명의 입상작품과 15점의 특별상 작품을 시상했습니다. 대상은 섬유 분야에 출품한 신덕순 씨의 은혜로 사랑으로라는 작품이며
섬유 소재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정감과 미화를 재해석한 현대적 구도, 섬세한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시대적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공예품 대전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제52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과 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제품 개발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전이 부여됩니다. 전북의 공예인들이 지역의 좋은 자원과 뛰어난 실력을 통해 만든 전북의 대표 공예품으로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공예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전남 도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생태수도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전남 도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20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진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생태수도 순천에서 하나 되는 전남체전을 슬로건으로 22개 시군 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여했습니다. 순천시 일원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22개 정식 종목과 2개의 전시 종목에서 선수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네, 제61회 전남 도민체전을 맞이하여 22개 시군이 저희 고장 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동안 음식과 숙박업소에 문의점이 없도록 배려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열리는 도민체전에 저희들이 꼭 우승하여 29만 순천시민과 5만 체육인들에게 승리의 환희와 영광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장 순천에는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0년 만에 다시 2023 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많은 음식 드시고 저희 고향 순천을 많은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지난해 전남체전 TF팀을 구성해 경기장 개보수 등 원활한 대회 운영 준비를 모두 마쳐 29만 순천 시민과 200만 전남 도민이 함께 즐기는 성공 대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남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제61회 전남 도민체전으로 전남이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날아다니는 듯한 서양화가 김명희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붉은 빛깔의 모란과 보랏빛 나팔꽃까지 화복을 가득 채운 강렬하고 개성 있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인상적입니다. 서양 화가 김명희 작가는 순천 갤러리 연향에서 자연과 함께 날자라는 주제로 나팔꽃, 모란, 연꽃 등 아름다운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단조로울 수 있는 공간에 둥지를 튼 아름답고 단아한 나팔꽃의 모습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쁨을 전해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풍경화 야외 스케치 나가서 뭐 그리기 시작을 했고 또 정물화는 이제 홍대 교육원 다니면서 이제 정물화를 주로 많이 그렸고요. 연꽃 작업을 주로 하게 됐는데 힘들고 그러신 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연꽃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유화에서 또 그 동양적인 거, 한국화적인 거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이처럼 평소 꽃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온 김명희 작가는 꽃이 핀 모습이나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소리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음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자연과 함께 날아오르고픈 작가의 마음이 가득 담긴 이번 전시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TV에서 1:1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최초로 토론자별 1:1 수어 통역을 제공해 장애인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었는데요.
5월 23일과 26일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에서도 토론자별 수어 통역을 이어갑니다. 장애인이 정보 접근에서 단 한순간도 차별받지 않도록 그 노력에 복지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